자,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그 제가 그 채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의 그 존중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봤는데요. 이거는 브로그로 좀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유튜브에 이제 보면서 동물과 인간과의 수태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관 검색어로 막 뜨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지저분한 성에 대한 건 사람들이 덮으려고 하고 지저분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육해서 인간에게 젖을 얻기 위해서 이게 성폭력이라든지 강간이 아니고요. 그냥 정자를 주입을 해요, 여성에게. 사지를 묶어놓고 주입을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고 가임 기간이 되면 그 초유를 얻기 위해서, 동물이 그러니까 그 소나 돼지나 말이나 이런 가면을 쓴 그런 사람이죠. 사람인데 그 가면을 쓰고 사람이 동물을 사육하듯 우리가 그 우유를 얻기 위해서 그 동물들을 그냥 막그 임신을 시킨다거나 억지로요. 뭐 이렇게 해서 우유를 다 먹고 그리고 그 여성들이 여성들에게서 그래서 우유를 얻어내는 거죠. 동물에게서와 똑같이. 그리고 그 여성이 유산을 많이 하고 다시는 가임할 수 없는 가임 기간이 끝나버리면 거기에서 그냥 고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와우 막 이러면서 보는데 제가 그래서 그래서 어제 잠을 못 잤네요. 그걸 보고 너무나 잔인하고 그래서 알람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동물에게는 우리는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고기를 얻고 우유를 얻으면서 너무나 당연히 그거를 이렇게 섭취하고 있는데요. 그와 된 연관 동영상이 이게 19금, 뭐, 섹슈얼리티한 그런 쪽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런 영화가 계속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이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억지로 얻어낸 우유를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그 외에도 먹어서 우리가 영양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당화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